네, 감사합니다. 와, 꿀 같았어요.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 와, 이렇게 깜찍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여기다가 MTV 아이책 뭐 이렇게 써있다. 원래 예쁘게 안 썼거든요. 오! 아, 이거가. 오! 이건 이제 제가 가져도 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꿈의 R&B, 박정현의 아가. 예. 이제 제가 선곡할 거,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틀려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골라놓은 노래를 보면서 제목 같은 거를 한번 정해볼게요. 일단은 이거가 옛날 노래인데요. Across the Universe라는 노래예요. 네, 비틀스 아시죠? 비틀스 노래인데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되게 사랑받던 아이엠쌤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너무 감동있게 본 영화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노래들 중에 그 루퍼스 웨인라이트이란 미국 팝 가수가 이제 그 비틀스 노래 중에 Across the Universe라는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었어요. 꿈의 R&B 박정현의 아이. 그리고 아 요새 제가 최근에 산 앨범 중에서 옛날부터 되게 좋아하던 토리 아모스라는 여자 가수 있어요. 근데 토리 아모스 이제 8집이 나오는데 이 노래 이 앨범 중에서 제가 아주 요새 많이 많이 계속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Sleep with Butterflies인데요. 그거를 두 번째를 선곡할게요. R&B 박정현의 아이. 루룬 5 아시죠? 작년에 제가 저희 이제 5집 제 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5집을 작업 시작하면서 되게 이 앨범을 들으면서 5집 생각도 많이 이렇게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룬 5의 앨범 중에서 This Love이라는 노래를 추천해드리려고 여기 올게요. 훨씬 전에 Maroon 5 노래는 알았는데 이 뮤직비디오로 처음 이제 Maroon 5이라는 밴드가 어떻게 생긴지 처음 이렇게 알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워낙 보컬리스트 목소리가 되게 초월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흑인 분인 줄 알았어요. 연습은 할수 있죠? 라이브 너무 보고 싶어요. 왠지 너무 재밌죠. 특히 이 노래 들으면서 매력 있어요. 야한 장면 나와. 네. 보시죠? 재밌어요? 이런 거를 못 지켜요, 저는. 그냥 영지한테 부탁드려. 그 보시면 이게 진한 빨간색이 나오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할 색깔이에요. 그래서 왠지 이 빨간색 보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도 잘 그게 나더라고요. 남자더라고요. 좋아요. 뭐 이게 재밌는 Maroon 5 뭐 이런 노래 들을 때는요 완전 이렇게 따라 부르는 것보다 틀어놓고 막 딴짓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소하던 중 춤추면서 뭐 운동하던 중.
이거 진짜 운동할 때 듣기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이거 되게 가벼워서 아마 이렇게 껴서 운동하면 되겠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여러 가지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영향받은 음악 중에 Maroon 5 들어서 신나고 재밌고 록도 아닌 것이 뭐 이 사람 록 선곡위에다가 사람 이렇게 노래할 때는 되게 서울적이고 그래서 그 장르 없는 장르인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그거 이런 데를 들으면서 뭔가에 공감을 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가요인데요. 이 그룹 참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너무 제가 인상적이게 이렇게 느꼈어요. 넬의 Thank You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참 왠지 그 넬 보컬리스트가 참 너무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늘 즐겨 듣는 가요 그룹 중에 하나인데요. 네, Thank You. 외국 뮤직비디오인 줄 알았어요. 색깔 너무 예쁘게 나오고요. 참 색깔 전체적인 색깔이나 뭐 이런 거가 되게 노래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뭐 1년 동안 살다가 우리나라에서 또 살다가 막 약간 왔다 가는 시기니까요. 몇 년 전부터 안타깝게도 제가 가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항상 또 한편에 재밌는 것이 이렇게 한참 외국에 나가 있다가 다시 보면 너무나 새로운 이런 음악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니까 이제 일단 일어나 들어오자마자 들어요. 이것도 나왔어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띵띵 나오는 거 아니고요. 우르륵 너무 이렇게 막 새로운 음악이 생긴 거예요. 제가 없는 차이에. 근데 이번에 들어와서 작년에 들어와서 제일 좋아하게 된 노래가 Thank You란 노래예요. 색깔도 너무 예뻐요. 어두운데 다 뭔가 이렇게 선명해요. 특히 입술이 빨갛게 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목소리, 그 감미란 목소리에 그런 감정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를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팬이에요. 직접 만나본 적 없어요. 공연하는 거 본 적 있는데, TV를 통해서. 되게 이상하게 못 만났네요. 방송에서, 곡에서는. 네, 너무 좋아요. 되게 작곡하는 스타일에 심플하면서 그래도 되게 성숙한 맛이 있어요. 참 부담 없고 팬이에요. 유튜브.
파리 박정현의 아이트랙.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선택한 노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더 좋은 음악을 골라봤으니까 저는 즐거웠는데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또 제가 아까 선물 MP3예요. 선물 받았잖아요. 제가 받은 똑같은 MP3 플레이어 또 제가 사인한 CD를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nt.co.kr로 들어가시면 거기 퀴즈 풀면 그 선물 받으실 수 있대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해 드릴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